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또라이한테 낚인 개찌질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똘똘이한테 지배당해가지고 질질쳐 흘리고 다니면 인생 이렇게 되는 거야. 제목 전 남친이 엉엉 울면서 하는 말. 네가 날 버렸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어. 그러니까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언제 전 남친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라며 미친 듯이 울부짖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는 저도 20대 판에 쓰려고 했었는데 제 친구가요. 이런 질문은 여기다 하는 게 좋다며 추천을 해서 염치불구 이렇게 똥글 하나 올립니다.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고요. 작년 말 약 4년 가까이 사귀던 남친과 헤어졌는데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다 올해 초 다시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거지 같더라고. 좀 찌질한 모습들이 그 수년 동안 쌓이고 쌓여 결국엔 헤어지게 됐던 건데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땐 전보다 더 찌질해. 그래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각자 갈 길 갔던 거죠. 다시 사귀었던 건 아니고요. 사귈 뻔 했었습니다. 재결합을 할 뻔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몇 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뒤 우리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연인을 만났는데요. 간간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는 연상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와, 이 새끼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딱히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지내왔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아씨 받지 말까 하다가 그냥 받았는데 헐, 바로 전 남친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끼가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첫 몇 마디 인사 후 뭐 잘 지냈냐 등등등 갑자기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야씨 김땡땡 씨. 네가 그때 나를 받아줬으면 그랬으면 이런 미친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전부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 책임져. 내 인생 완전 알됐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등등등 완전 인사불성이 돼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헛소리 삑삑하니까 거기다 엉엉 울면서 말이죠. 이건 뭐 어이도 없고 그냥 미친놈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너 미쳤냐? 갑자기 뭔 개소리야? 라고 했더니 얘 하는 말이 이래요. 지가 만나고 있는 그 여친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순간 훨씬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나보고 어쩌라고 새끼야. 그 여자를 뭐 내가 임신시켰냐? 왜 나한테 지랄이야? 라고 따졌더니 이 새끼가 또 울어요. 한 10초 정도 말도 없이 꺼이 울더니 대뜸 그래 네가 임신시킨 건 아니지. 그리고 임신한 건 괜찮아.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데 애 딸린 이혼녀는 진짜 아니잖아 라며 미친듯이 울부짖는데 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대충 이래요. 이 여자는 이미 한 번 다녀온 사람이고 심지어 애가 하나도 아니라 두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그 애들 아빠가 주는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연애를 하다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그걸 모든 걸 오픈했다고 하는데 와, 이 여자 진짜 미친 여자 아닌가요? 여하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막 그 뭐라고 하죠? 막 짐승 같고 너무 거북해서 바로 욕을 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게 뭐? 너 진짜 돌았냐? 그건 그냥 네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이 새끼야. 아 다 필요 없고 이제 끊자. 나 너 차단한다. 라고 소리치니까 이 새끼가 완전 다급한 목소리로 잠깐만! 잠깐만! 씨, 이러면서 저를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왜? 할 말 더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새끼가 아까랑은 달리 완전 시무룩한 목소리로 그때 네가 나를 끌어내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좋게 좋게 받아줬더라면 나도 이 여자를 만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오. 그러면 막 이런 미친 일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 응? 안 그래?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 이게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네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소름 돋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싫으면 애를 치우든가 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걔는 절대 못 치운대. 무조건 나을 거래. 아니 씨 이런 미친. 그래서 뭐? 나더러 뭐 대신 지워달라는 거야? 내가 산부인과 의사야 뭐야 이 새끼야 이 미친놈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망했는데 또 그게 또 결국엔 너 때문이니까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 이런 개 미친 신발 끊어 이 새끼야. 끊자마자 바로 차단했고요. 다른 번호로 걸려오는 것들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가 좀 더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요. 저희 남친한테도 말을 했는데요. 뭔가 꼼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며 상종도 하지 말래요. 아 물론 저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새끼가 저한테 빈상 피운 거, 진상 피운 거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여자분은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사실 이 새끼가 초등신 같은 소리 할 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녹음을 해두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여자도 보통 미친 사람은 보통 미친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괜히 얘기했다가 되려 이렇게 거지 같은 불똥이 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자니 너무 찜찜하고 일단 제 친구는 말을 해주라는 입장이고요. 남친은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요. 정말 고민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선배님들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래요. 쓰니도 지금 느끼고 있네요. 전 남친이 만나는 그 여자 절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녀라는 걸 속인 것도 모자라서 혼전 임신까지 거기다 절대 못 지운다고 버티는 중이다. 이야 이거 진짜 보통 등급의 미친년이 아닙니다. 절대 만약 쓰니가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말을 해줄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네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사람인데다가 연하 남친의 아이를 임신 아마 임신 공격이었겠죠. 이제사 이혼녀 딱지 떼고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게 마지막 희망 같은 거야. 이 남자를 놓치면 인생 망하는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쓰니가 여기서 끼어든다. 그러면 진짜로 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전 남친이 졌던 얘기하는 거 기분 더럽겠죠. 그런데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쓰니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쓰니 현 남친이 현명한 거예요. 인생에서 차단시키세요. 대댓글 애 둘 딸린 이혼녀의 혼전 임신. 그 여자는 남자만 만나면 애 만들어서 싸지르는 거 그게 취미인 모양입니다. 아마 첫 남편과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가 개 시궁창처럼 살다 이혼했을 거야. 아마도 내 생각엔 그래. 2번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지금 눈이 확 뒤집힌 상태예요. 애 두 명이나 딸린 여자가 재혼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거기다 상대는 총각이고 절대 죽어도 안 놓치려 지금 지랄 발광하고 있는 중일 텐데 그런데 임신 중에 지 남친이 전 여친에게 연락을 했다. 절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심한 경우 쓴이를 애 있는 유부남을 꼬신 상간녀를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차단하고 몸살여요. 지금 현 남친의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할 것 같아. 말 잘 들어. 3번 쓰니가 그걸 그 여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 남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들러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요. 쓰니 기분 더러운 건 나도 알겠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냅둬도 지 스스로 그 여자와 함께 알아서 지옥 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확실해요. 4번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만약 그 여자가 처녀였다면 뭐 나도 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애가 둘이고 속인 것도 모자라 혼전 임신. 아니 무슨 짐승들이야 뭐야. 둘 다 이상해. 남자 너무 찌질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것들은요. 곁에 두는 것도 또 상종을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절대. 좋은 마음에 연락을 해도 역으로 쓰니가 화를 입을 수 있어요. 5번. 절대 추구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똥 묻어요. 나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묻은 적 있습니다. 냄새가 3년이나 갔어. 6번. 잘 헤어졌네. 남자 새끼가 진짜 초등신이요. 아니 그걸 하면 당연히 임신도 하는 거지. 그럼 뭐 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 얘기했나? 뭐 마인드 컨트롤 하면 정자가 뭐 증발이라도 한다디? 어? 딱 보니 그래요. 이 새끼 지도 분명 그걸 알았을 거요. 그 여자가 애 딸린 이혼녀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지 딴에는 부담 없이 막 꽁냥꽁냥 거리다가 된통 당한 겁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코가 깼구만. 아이고 거지 같은 놈. 여하튼 남자들 잘 들어요. 저렇게 똘똘이 마구잡이로 쳐 돌려대다가 이런 식으로 피똥을 쌀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 망하는 거 그거 진짜 한순간이야. 한 번에 훅 가는 거라고. 그렇죠. 훅 갑니다. 훅 가는 거야. 야, 그런데 저거를 만약에 진짜로 속인 게 맞다면, 남자를 속인 게 맞다면, 아 그래도 안 되겠다. 뭐 임신을 했는데 뭐 어쩔 거요. 아휴, 하여튼 제가 늘 얘기하죠. 똘똘이한테 지배당하면 이렇게 인생 쫑나는 거야. 까딱하다가. 아휴. 감사합니다.